이 자리에서 연습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제가 여기 왜 왔겠습니까? 제가 저 20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정치 인선에서 떠났습니다. 저는 나경원 후보 20년이 넘었습니다. 내가 누이 동생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안 와도 압도적으로 당선된 것으로 확실합니다만 혹시나 옛날에 기억하는 서청원이가 유권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그래도 몇 표라도 몇십 표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나경원 후보 괜찮은 분입니다. 여기서 서청원 화이팅! 아직 생생하죠? 예! 이영태 선배님 하실 때 5반, 8학년 5반인가? 요 안으로 좀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여기 사연을 좀 들어가세요. 매일 나경원 의원 사무실로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저는 몇 군데 지원을 했습니다만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정말 나경원 후보는 여성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인품과 실력, 능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서청원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죠. 우와,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질이 너무 맥주하고, 여기 들어가시면 시장 가시다가 다 많이 내렸죠. 밥을 사시고 사각값도 내리셨죠. 사각도 사시고 아줌마 내 올해 선거들 왜 나경원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한 얘기 뭡니까? 제가 세상을 보고 유언합니다. 동작도 주인에게 늘 감사하고 나를 동작도 가문에서 보선을 시켜주고 아주 고향과 같은 주민들이다. 이런 말씀을 가끔은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데 아마 나경원 후보도 앞으로 평생 정책을 보여주시면 동작도 동작도의 이기현 의원 소개합니다. 사당일동 이동 후속동 변종도 의원 소개합니다. 삼도 1동 사당 5동 정세영 의원 소개합니다. 사당 3사동 정유랑 의원 소개합니다. 아 지금 막 도착하셨네요. 네. 민영산 전특보님. 네. 따따부따 진행자로부터 알려주신 민영산 우리 당대표 특보님 모셔서 동원의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 여섯 번으로 오고 일곱 번을 와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동작구민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께서 우리의 호프 기호 입은 동장의 일꾼 나경원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재명이 70번을 와도 박지원이가 와도 김부겸이가 와도 절대로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나경원은 부지런합니다. 나경원은 성실합니다. 기호 2번 나경원 후보는 일거리를 압니다. 기호 2번 나경원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단 1분 1초도 동작구민 여러분의 곁을 떠난 적이 없는 동작의 사람, 동작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꾼을 잡으시고 어디서 일정한 일도 없이 부산에 살면서 부산에서 활동하다가 한남동에다 아파트 사고
낙하산 타고 동장에는 왜 옵니까? 철새! 그리고 정말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요, 이재명 대표는 눈만 뜨면 거짓말, 맞아. 입만 열면 그 저질 말 쓰레기. 상대 후보가 와서 그 기사 3년 전이면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뽑은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이 망쳐놓은 5년간 망쳐놓은 경제를 지난 1년 10개월 동안 그나마 잡고 잡아서 이 정도까지 왔다는 사실도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는 대안아 경제가 정말 2년은 문재인 정부 2년이었습니다. 그때 뭐했습니까? 온갖 한국은행 돈 찍어서 다 풀어가지고 지난 70년 동안 나라 빚이 600조였는데 문재인 5년 동안 400조가 늘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천조의 부채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윤석열 정부 탓을 합니까? 물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을 수 있었는데. 다음은 우리 동작의 자랑스러운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나경원!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동작 주민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이 유세장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모인 것은 딱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내일 모레 총선 필승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서청원 대표, 뭐 민영삼 의원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동작이 뭐 외부 세력들이 와서 판을 치는 세력이 됐어요. 판을 치는 동네가 됐어요. 자, 오늘 뭐 낮에는 이재명 대표, 지금 이 시간에는 조금 있으면 조국 뭐 대표, 이런 뭐 대표들 다 온다 그러고요. 또 저녁이 되면요, 어젯밤에도 여기 서 있는데 정체불명의 외부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동작이. 보시면요, 동작이 대박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 선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2년 전 선거를 했을 때,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국민이 분노한 것은 바로 민주당의 불공정, 부도덕, 편법, 막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오만한 민주당 지금 공천으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딸 집 사준다고 편법으로 사기 대출하고, 그렇죠? 뭐 후보죠? 뭐 너무 많아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 양문석, 또 누구죠? 김준영. 여러분 불공정, 부도덕, 불법, 막말이 판치는 그런 세상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들 분발합시다. 저 나경원 압승시켜서 국회 가서 큰 소리 치고 동작의 발전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나경원! 나경원! 투표 날은 투표 종료 행위하는 거 가능한 거 아시죠? 네! 우리의 운동은 투표 종료일까지입니다. 투표 종료 시간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한 표라도 더 모아서 앞 동작에서 앞승에서 그 힘으로 동작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립시다.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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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신 나경원 후보자들 한번 뜨거운 경기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입니다. 뭐라고 통화했어? 무슨 집에 했지? 마포지. 같이 좀